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도체. 우리 주위에 이제 도체, 뭐 반도체, 부도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도체가 뭐냐? 이건 전기가 잘 이동할 수 있는 물체예요. 그래서 이 전기가 잘 이동할 수 있는 물체다 그런 뜻이야. 자, 우리가 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자, 전기. 전기가 잘 이동할 수 있는 물체인데 전기가 뭐죠? 양자와 전자. 양자가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그래서 일단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자,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양자, 이놈은 전자. 그런데 양자가 무거워요? 전자가 무거워요? 양자가 1836배로 전자보다 무겁다고 그랬지. 그래서 실제 이동하는 것은 바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 내에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줄때 전자가 잘 이동한다. 그것이 도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도체는 대개가 금속. 그 다음에 흑연, 새카만 거. 그 다음에 이 탄소가 있죠, 탄소봉. 자, 이런 걸들수 있어요. 그러면 금속에서도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값이 비싼 금이랄지, 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도체로 사용하는 구리. 그래서 특히나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자, 이러한 순서로 전기가 잘 통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도체가 뭐예요? 은이야, 은. 그다음에 구리, 금. 이거는 황금이에요. 백금은 전기장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순서니까. 자, 도체가 뭐죠?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 그래서 이 도체로 만든 선, 그걸 뭐라고 그래? 도선이라고 그래, 도선. 여러분, 도선, 뭐, 전선, 이런 말 하죠? 뭐, 도선, 전선,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기 기기랄지, 전기 설비 쪽에 공부하다 보면은, 뭐, 도선, 전선, 이런 게 나오는데, 도선은 뭐냐? 도체로 만든 선이야. 알겠어요? 전선은 뭐냐? 전기가 통하는 선이고. 그래서 도선이나 전선은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도선이 뭐야? 도체로 만든 선. 전선은 전기가 잘 통하는 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체로 만든 선이다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반전은 도체고 반전은 부도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은 도체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 부도체예요, 부도체. 이 도체가 아니다, 그런 뜻이야. 이걸 뭐라 합니까? 절연체라고도 하죠. 또 뭐라고도 합니까? 유전체라고도 해요, 유전체. 자, 도체는 전기가 잘 이동할 수 있는 물체. 그럼 부도체는 도체가 아니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전기가 잘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 물체다 그런 뜻이야. 절연체. 우리 그 전선 피복선 있죠? 피부시 코도선이랄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그 가운데 보면은 동선이 있고, 동. 구리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비닐, 플라스틱, PVC, 고무, 폴리에틸렌 이런 걸로 이제 피복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도체다. 전기가 다른 데로 새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 플라스틱이랄지, PVC, 뭐 PVC 관이랄지 파이프, 그다음에 비닐, 여러분 비닐 코드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 그리고 가장 전선에 피부계 많이 쓰는 것, 그것이 폴리에틸렌입니다.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뭐 고무 뭐 많죠. 우리가 주로 그다음에 이런 이 옷감, 건조된 옷감 이런 것도 전기 통하지 않아요. 종이랄지 종이. 네? 종이. 우리 콘덴서 말때 종이를 집어넣죠. 종이. 등등 등등 아주 많습니다. 부도체. 우리 전선의 피부계에 보통 폴리에틸렌을 많이 써요. 왜? 동선, 구리선에 전기가 잘 이동하는데 그것이 주변으로 새지 않도록 피복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절연전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도체는 잘 통하고 부도체는 통하지 않는 거. 그러면 그 사이가 뭐냐? 그게 반도체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뭐 한쪽으로 전기 통하고 한쪽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반도체인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반도체를 우리가 가공했을 때뭐 다이오드랄지 SC랄지 이렇게 가공했을 때 그러한 특성이 있는 거지. 일단 반도체 하면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영역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느냐? 도체와 부도체 사이. 부도체 중간 정도. 정도의 물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잘 통하지도 않고 안 통하지도 않는다. 약간 통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여기에 해당되는 선몇 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리콘이라고 아시죠? 규소. Si라는 원소의 기호에다가 이걸 우리는 규소라고 하죠. 규소. 실리콘.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게르마늄. 원소 기호 G에서 게르마늄.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소자를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랄지 SK하이닉스랄지. 그때 주재료가 뭐냐? 바로 이 실리콘이야. 주재료. 그래서 이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예요. 자, 원자 번호 14면 이 실리콘이 원자 번호 14면 자, 우리가 아까 수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인데 전자 하나에 양자 하나. 그러면 원자 번호 2인 헬륨은 전자 2개, 양자 2개. 그러면 원자 번호 14는 실리콘은 전자가 몇 개야? 14개가 돼요. 양자는 역시 핵 속에 있는 양자가 14개가 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에 비해서 양자나 전자의 전기량이 14배씩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죠. 응? 아시겠습니까? 이걸 무슨 구분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전기 저항을 공부한다면은 이제 이거를 그 수치로 이 범위는 도체다. 요 범위는 부도체다. 요 범위는 반도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수식적으로 숫자로서 구분을 할수 있는데 우선은 잘 통하는 것, 잘 통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어느 정도 통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기본 이론 제1강 전기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서 그 목표하는 시기에 저는 합격할 수 있도록.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